지금 보는 이 작품은 라파엘로의 성모 승천으로 바티칸 뮤지엄의 피나코테카의 그 원작이 있는데요. 언제 봐도 감탄사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대단한 명작이죠. 자, 이 작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머리만 쏙 내민 귀여운 아기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텅 빈 석관입니다. 시신이 들어있어야 할 저 석관이 이처럼 비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문학을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고자 애쓰고 있는 쉽고 간결한 인문학. 오늘은 기회 원인론이라고 하는 재밌는 이론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이 이론의 등장 배경과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과정에서 근대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함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강의 다 같이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되겠죠? 서구의 역사는 과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던 근대 시기를 맞이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신의 섭리가 아닌 인간의 이성을 활용한 지적인 탐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한 르네 데카르트의 철학은 근대 철학의 문을 활짝 열었었다고 제가 예전에 이 스피노자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보고 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근대 철학은 그 화려한 시작과 더불어 일사천리로 진리를 향해 전개될 것처럼 보였으나 곧바로 육체와 영혼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하지 못한 채 난간에 부딪히고 말았답니다. 자, 영혼은 비물질, 육체는 물질인데 이 둘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육체와 영혼의 문제이고 이를 다시 표현하자면 심신이원론의 문제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예전에는 이를 신의 섭리로 다 설명을 했으나 근대과학적 세계관에서는 신의 섭리 대신에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왼팔을 올려야지 하면서 그 의지를 가지면 그렇게 팔을 올릴 수 있는데 이 정신적 의지가 어떻게 물체인 육체에 전달돼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결코 쉽게 설명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앞서 봤던 작품 속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이 작품 속 석관이 비어있는 것은 저 석관 속 시신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 중앙 부분을 가르고 있는 구름은 그 아래를 현실계라고 알려주고 있으며 그 위를 천상계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석관에 그 시신을 둔 것인데 영혼과 더불어 육체까지 올림을 받아서 저렇게 천상계에서 관을 받고 계신 거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작품 속 빈 석관의 비밀이 풀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의 섭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저 그렇게 믿어야 할 뿐 저런 현상의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저 작품은 신을 믿는 이들에게는 심신이원론의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이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보고자 신의 섭리 대신에 송가선이라는 신체의 부위가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 부위가 정신과 육체를 연결하고 있다는 가설을 내세웠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설명은 사실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난관 속에서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는데 그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이론이 바로 기회의 원인론이라고 하는 오늘의 우리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 도미노 현상을 잠시 보도록 하죠. 첫 물체가 쓰러지자 그 다음 물체들이 연달아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네 스크라우베르크라는 인물은 세계 모든 물체들의 움직임이 바로 이처럼 그 최초의 원인, 즉 신의 보편적인 원인에 따른 진동 또는 충격이 전달되어서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이러한 관점에서 작용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결국 그는 육체와 정신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신의 역할을 다시 끌어들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 그가 바로 퀘링크스인데요. 그는 철학사에서 아주 유명한 두 개의 시계에 대한 비유를 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이렇게 재편해가지고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두 개의 시계가 있는데요. 왼쪽 시계가 1시가 되면 오른쪽 시계에서 알람이 울리며
이 현상이 정해진 시간마다 반복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현상을 본 우리는 이 두 시계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사실 왼쪽 시계와 오른쪽 시계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된 두 시계들입니다. 이처럼 정신과 육체에도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독립된 두 실체들이지만 이 둘 사이가 아까의 그 시계들처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 하면 신체가 어떤 자극을 받아서 감각, 즉 정신적 반응을 일으킬 때 또는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할 때 그때마다 신께서 그 기회를 원인으로 삼아서 이 둘의 작용을 일으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팔을 올려야지 하고 정신적 의지를 가지는 순간 팔이 올라가도록 신께서 그 기회를 원인으로 삼아 작용시켜준다는 것. 이렇게 기회를 원인으로 삼아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맺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론을 기회 원인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게 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하셔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세를 벗어나 근대로 진입한 이 시기에, 즉 신을 떠나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왜 이처럼 다시 신을 끌어들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세와 근대라는 역사 시기 구분법이 얼마나 억지이며 편의상 정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을 정확히 읽어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근대라고 해서 곧바로 중세적 성격이 사라졌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근대와 중세는 서로 섞여 있는 거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중세, 오늘부터 근대,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중세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인간이 곧바로 세상 모든 것을 신에 대한 전제 없이 다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심신이원론의 문제 또한 신의 설정 없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고 근대 철학에서 다시 이런 문제 때문에 신을 끌어들여서 그 역할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만났던 기해 원인론이고요. 하지만 괴링크스의 이 이론은 중세 철학에서의 신의 섭리에 대한 설명과는 분명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신과 물질이라는 독립된 두 실체를 인정한다는 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데카르트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변화하는 그 근조에 자리하면서 그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근원적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중세 때는 이 실체가 곧 신이었는데 데카르트는 신이라는 무한실체에서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유한실체들을 따로 독립시켜서 실체를 셋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러한 데카르트의 실체관이 인간의 과학 발전에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의 정신이 물질과 분리된 실체로 있고 신과도 독립되어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이러한 실체관에 따라 정신이 물질을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신이 물질을 따로 연구할 이유가 없었고 신이란 하나의 실체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신의 섭리에 따라서만 이해하면 되었던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물체, 즉 우리 신체는 물질이지만 이것을 정신적인 측면과 완전히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 해부학 같은 것을 발전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신체는 그저 물질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계 부품 바꾸듯이 신체를 절개해서 가령 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관절 부위에 기계 부품 넣듯이 인공관절을 끼워 넣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신체와 정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더불어서 생각하는 지적 전통이 계속 있어 왔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한다면 신체를 기계처럼 양쪽으로 측정하고 분리하는 그런 의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불교한 행동이 될 테니까요. 이처럼 데카르트의 실체관, 즉 정신과 물질 이렇게 두 실체들이 서로 독립되어 있도록 하는 그런 실체관이 근대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이런 실체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신, 이원론의 문제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물질과 정신은 서로 다른 성질들인데 이 두 독립된 실체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괴링크스는 데카르트가 수립한 이 두 실체들, 즉 정신과 물질을 다시 하나로 합친다거나 신의 섭리 속으로 완전히 분해해서 다시 집어넣거나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면서도 이 심신이원론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 두 실체를 완전히 신에게 다 포섭시키지 않고 그대로 독립시켜 놓은 채
물질과 정신의 작동이 일어나는 그 기회를 원인으로 삼아 신이 개입한다고 함으로써 인간의 한 존재 자체를 신 안으로 완전히 흡수시키는 일을 막으면서도 적당히 신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기회 원인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이론이 왜 나왔는지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근대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이란 존재가 신을 떠나서 이성적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곧바로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기회 원인론도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신을 배제한 채 인간에 대한 드라마만을 펼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된다는 이런 식의 역사 시기 구분법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현상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역사적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령 지난번에 강의해드렸던 스피노자 철학을 놓고 일부 연구자들은 근대 시기에 탈근대적인 철학을 펼쳤다라고 그를 평가하곤 하는데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 그의 철학을 이렇게 평가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평가는 아주 잘못된 것이랍니다. 스피노자 철학에 탈근대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이런 견해는 근대와 중세, 고대와 중세 뭐 이런 구분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게 되는 게 아닌데 이를 모르고 생각하는 이들이 일으키는 일종의 착각이라는 거죠. 스피노자 철학 말고도 근대 시기 전체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탈근대적인 철학을 다방면으로 만나게 되며 또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세적인 사고를 하는 이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고대 사상가들 중에는 현대 물리학과는 뭐 똑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우주와 세계를 바라보았던 그런 사상가들도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라는 책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책도 제가 상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이처럼 오늘 우리는 기회 원인론을 통해서 근대로 진입한 당시 사람들이 여전히 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비록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근대가 중세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었다는 식으로 철학사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니까요. 이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근대란 무엇일까요? 네, 이 무겁고도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또 차차 특강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인문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강의 마무리 지을 텐데요. 저는 끝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테크노페아 문명이 찬란한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당신에게 심신이원론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당신을 구성하고 있는 정신과 육체는 정확히 어떤 것이며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란 있는 것인지 만약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며 다음 기회가 된다면 현대 심리철학 분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